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장 마감 브리핑. 네. 적선지간은 필류 역이항하고 적불선지간은 필류 역항이라. 네. 1대 10의 법칙. 네. 하나를 베풀면, 네, 경사가 넘쳐나고, 하나를 불선한 행동을 하면, 네, 재앙만 있을 뿐이다. 거거거 중지하고 행행행 리각이라. 오직 행할 뿐이다. 이 마음 놓고 보니 세상이 편안하고, 이 마음 펴고 보니 세상이 넓은 것을. 네. 상승 마인드, 하락 마인드.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제 재생 목록에 가시면 처음 방문이 있습니다. 거기를 잘 보시고요. 뭐, 기존 구독하신 분들도 자꾸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캔들 공부, 파동 공부. 자, 이렇게 좀 보시고요. 분석하기 전에 제가 이제 오전에 올린 영상입니다. 거기 영상에 보시면, 네, 모건 하노이 님이시라고, 네, 상당히 이쪽에 상당히 깊은 조회가 있으시고, 네, 인사이트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글을 이제 올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잘좀 참고를 좀 하시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동현님께서도 좋은 글을 많이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젖지리님, 네, 그렇게 잘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구독자 이재관님께서 동사무소에서 소년 소녀 가장 후원 들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그러라 하니까 그리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제가 원하는, 네, 모습입니다. 우리는 행할 뿐입니다. 방법을 알았으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 댓글 다실 때, 네, 이렇게 달아주십시오. 동사무소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뭐 금액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일단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네, 여러분 그 선행도 습관입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나는 여유가 되면 하시겠다. 그거는, 네, 공염불이고요. 네, 실제로 같이 하시면 더 좋습니다. 네, 만 원이면 어떻고, 만 원이면, 예, 10만 원 이상, 10만 원이면 100만 원 이상의 값어치 있는 일들이 나한테 생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주는 다 안다. 그래서 뭐 우리 같은 서민들이야 하루 세끼잘 먹고, 네, 누울 곳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 어떤 기본적인 생활이 잘 되면, 네, 여러분들이, 예, 그냥 쪼개서 조금씩 보내주십시오, 아이들한테. 그러면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큰 힘이 됩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자, 무할 뿐이다. 자, 행할 뿐이다. 그러면, 네, 공부도 잘 되고, 네, 시장도 잘 되고, 설령 내가 이걸 다못 받더라도 내 후손들은 진짜 번영합니다. 네, 이거는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책을 보면 그런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20% 부자 얘기 말씀을 드리면서 최씨 부자 말씀을 드렸죠. 네. 어떻게 한 집안이 천년을 갑니까? 불을. 네. 그건 특이한 게 아니라요. 네. 그냥 자연의 이치입니다. 네. 우주의 이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거 꼭좀 명심하시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앞으로 댓글 다실 때는 제가 카운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관님께서 이제 한 명, 네, 지금 제가 한명 기록해 놨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네, 복을 많이 지으시고 공덕을 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보시면, 네, 지금 여기 밑에 추천 채널 여기다 옮겨놨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여기 오늘 김학주 교수님께서 모 신문사에 기고하신 그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김학주 교수님 그 커뮤니티 가셔갖고요, 꼭 참고를 하십니다. 아주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셨고요.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제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 요렇게 싫어요 누르시는 분들 제가 경고하겠습니다. 여기는 네, 수행 도량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엄한 행동을 하시면 저는 괜찮습니다. 뭐 싫어요든 좋아요든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이것도 습관이라 요거 습관인 거 아시죠? 요거 이거 습관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건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악이란 말을 잘안 쓰는데 이 악업이 쌓이면 네 불선한 행동을 하면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10배 이상이라 그랬죠. 선업을 쌓으면 네 악업은요 10배가 아니라 수백 배 수천 배로 갑니다. 나한테 당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자손들한테까지 다 갑니다. 싫으면 안 보시면 됩니다. 저는 하방론자도 아니고 현실론자입니다. 있는 차트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대응하시라. 네. 지금 상방에 배팅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경고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악업을 쌓으면요. 네. 이거 어마무시한 겁니다, 여러분들. 네. 완전히 골로 갑니다. 네. 그래서 명심 잘 하시고. 여기는 수행 도량이기 때문에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이재관님 동사무소 가서 후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러질 못한 망정 와서 막 싫어요 눌러요? 네.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거시기 합니다. 예.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경고 드렸습니다. 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조그만 악업이 쌓이면 나중에 태산이 된다. 자, 그렇게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모건 하노이님 글 좋고요. 그 다음에 김동현님 계속 올려주시죠. 여러분 경고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잘 읽어보시고 판단하시고, 항상 하노이님 뭐 다른 좋은 글들 있으면, 네, 이렇게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산 경제분석 채널은, 네, 수행 채널이다. 동사무소 채널이다. 네, 여러분들 동사무소 많이 가셔갖고요. 아이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은 행을 하십시오. 실천을 하십시오. 네, 그래야만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그게 부자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네, 서론이 조금 길었네요. 네, 그래서 일단 자, 그렇게 좀 보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보시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게 뭐냐면, 한국 채권 5년물입니다. 저는 5년물을 제일 많이 보고요. 근데 지금 상황을 잘좀 보셔야 되겠는 게, 이게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현재는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데, 지금 여기 추세선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이번에 헤딩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네, 뭔가 좀 조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네, 만약에 지금 외국인들은 잠잠한 것 같지만,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매도, 그 다음에 개인 매수입니다. 네,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네, 그거 잘좀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네. 무슨 뜻이냐, 요게. 만약에 여기를 뛰어넘는 흐름이 생겨서 살짝 조정됐다 올라간다? 네, 그럼 자본 유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본 유출? 네, 오늘 다행히도 환율이 조금 안정이 돼서 그런 모습은 안 보이는데. 자, 이 전형적인 이게 무슨 패턴이냐? 여러분, 이 채권도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게 폭등하는, 여기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면, 이거는 뭐다? 네, 나가는 겁니다. 밖으로 돈이. 예, 우리나라 달러도 부족한데. 자, 그럼 여기 보시면, 네, 쌍바닥입니다. 이렇게. 쌍바닥을 치고, 자, 올라갔다가 다시 또 도전합니다, 지금. 만약에 여기에 뚫는 이런 흐름이 생겨서, 나 폭등하는 이런 흐름이 생긴다면, 네, 우리나라는 조금 심각한 상황이다. 물론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겠지만,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융이 완전히 100%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외국인들이 다뺄수 있습니다. 채권 다 팔아서 도망갑니다. 아직까진 그런 모습은 없지만, 자, 우리는, 네, 여러분들과 저는 요 상황을 잘 체크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산이 보는 거는 주로 5년물을 많이 본다. 네, 이걸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꼭 명심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매일 요거를 여러분들하고 요 상황을 같이 좀 이제는 체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국에서 네, 엄청난 재정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꼭 명심하시고 네, 저랑 같이 잘 모니터 좀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코스피 월봉입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월봉 상황을 보시면 자, 네, 오늘 네, 의미 있는 모습 들어왔죠? 네, 여기 아래 그림자 매수세 네, 상당합니다. 네, 잘좀 보시고요. 자, 그렇지만 후행스팬 캔들 밑에 자, 제가 요때부터 다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계속 캔들 밑에서 자, 여러분 요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후행스팬이 쭉 내려오다가 여기 있는 이 캔들들하고 만나려면 이 거리가 엄청나지요. 네, 그러면 계속 우리는 어떤 마인드를 갖는다? 네, 하락 마인드를 갖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대산이 보는.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일단 자, 이런 식으로 매수세가 들어왔다. 자, 그래서 거래량 네, 상당하다. 자, 앞으로 4일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분 잘좀 지켜보시고 자, 그다음에 LRS, R스퀘어드 지표. 자, 여러분들 요거는 월봉은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매도 타이밍 잡을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주봉과 일봉은 참고할 뿐이다. 자, 우리는 요 LRS, R스퀘어드 지표가 얘는 바닥을 치고 얘는 고점을 칠 때가 자,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요? 저점이다. 이거만큼 저점을 잡을 수 있는 지표는 없다. 자, 그리고 요거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다. 네. 한두 명 얘기할까 말까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월봉상에선 매수세가 들어왔다. 자, 주봉을 보시면 네, 주봉, 네, 매수세 들어왔네요. 자, 그러면, 네, 짱대. 자, 여러분들이 변동성 보십시오. 네, 완전히 롤러코스터죠, 그죠? 네. 자, 매수세. 자, 캔들 패턴 떴습니다. 이게 뭐죠? 피어싱 라인, 관통형. 자, 나 이제 위로 갈 거라고 예고했는데, 자, 뭐죠? 밑에 거래량을 봅니다. 자, 얘가 만약에 예, 관통을 하고 올라가거나 다음 주에도 올라가는 흐름이 생기려면 자, 뭐가 생겨야 된다고요? 밑에 매수 거래량이 듬뿍듬뿍 솟아야 됩니다. 네, 반등을 주더라도. 그러면 얘는 자, 캔들 모양은 이렇지만 자, 뭐가? 네, 페이크일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다. 캔들 패턴은 피어싱 라인, 관통형. 자, 그게 무슨 뜻이냐? 잠깐 공부를 해 보면 자, 여기 고점을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50% 정도를 넘었죠. 그죠? 자, 우리가 캔들이나 모든 시장, 자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이 반, 50%라는 개념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승률 말씀을 드릴 때 49%와 51%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랬습니다. 삶과 죽음을 가른다. 네, 맞습니다. 캔들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 50%를 뚫었다는 얘기는 심리가 그만큼, 네, 강하다. 위로 올라가려는 심리가. 그렇지만, 자, 요거는 페이크일 수 있으니까 항상 뭐를 체크한다? 네, 거래량을 체크한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네, 피어싱 라인, 관통형 하나 배우셨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네, 후행스팬, 캔들 밑에, 반등은 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밑에다. 그럼 무슨 추세요? 네, 하락 추세.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동은 지금 아직까지는 시파가 진행 중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기본 수치 9에 해당되는 지난주죠. 지난주에 이어서 뭔가 또 흐름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주 일봉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일봉에서 네, 의미 있는 모습 나왔네요. 네. 자, 보시면, 자, 지금 현재 네, 양봉 생겼습니다. 양봉. 양봉. 야, 양봉에다 또 오늘 개까지 떴네요. 네. 상당하다. 그죠? 올라가는 기세가 상당하지요, 여러분들. 네. 왜 그러냐면 미국 선물 시장이 안 빠져서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미 역사상은 아니고 아무튼 한 80년여 만에 처음으로 폭등장이 연출됐다 그러는데 그 영향으로 자, 우리나라도 이렇게 올라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양봉 네. 거래량 자, 일부 조금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매수는 누구라고요? 네, 개인만 샀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다음에 파동상으로는 지금 1파, 2파, 3파, 지금 4파. 그래서 제가 38.2% 라인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조금 더가 있는 상황. 네, 그래서 제가 1700대나 1690 정도 되는데 오늘 종가를 보니까 1704네요. 네. 조금 더가 있는 상황. 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한 3일에서 3일 정도 이렇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엄청난 저항선이거든요. 피보나치 상에서. 네. 그래서 앞으로 내일과 모레 그다음에 다음 주 초까지 그 상황을 보시면 자, 어떤 흐름이 생길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기본 수치 9 이거 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화요일 잘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거래량 들어왔고, 네, 여기 지금 보면 LRS, R스퀘어도 바닥 찍고 올라가고, 여기 고점 생기는 거 보이시죠? 자, 요거는 일봉, 거의 여기가 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매하시란 얘기가 아니라, 네. 그러면, 자, 월봉상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면요. 네, 그거 진짜 바닥입니다, 여러분들. 거의 완벽한. 아닐 수도 있지만, 네. 그때 조금씩 진입을 합니다. 상황 봐가면서, 네. 그때는 뭐 시간도 많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후행스팬 지금 보니까 아직도 캔들 밑에, 네. 어떻습니까? 네. 하락 추세인데 지금 일시적인 반등이 이렇게 들어왔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4파, 이런 가격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거보다 지금 조금 더가 있는 상황. 네. 그렇지만 거기 근처에서 지금, 네. 어떤 의미 있는 모습들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자, Y축 가격과 그 다음에 여기 X축에 있는 요 시간을 잘 보고 판단을 하면 되겠다. 여기서 50% 라인까지도 열어놓으시라. 아니면 좀더 세면, 미국 시장이 막 진짜 널뛰기 안 하고 더 계속 올라가면, 네, 여기까지 열어놓으신다. 61.8%까지.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4파는 여기서 머무를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다. 거의 확률적으로 무지하게 높습니다. 지금 조금 더가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시적인 반등이 들어왔고 여러분들 이 폭은요 엄청납니다. 지금 개인들 못 견딥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은 예, 시파동이기 때문에 예, 쉬시는 게 답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예, 환율을 보시면 자 월봉 상황이신데요. 자, 월봉인데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일단은 여기 이제 이렇게 환율이 내려가선 좋습니다. 오늘 종가가 1229원 네, 90전 네, 많이 내려왔죠. 여기에 비하면요, 그죠? 거의 뭐 1300대까지 갔다가 이렇게 내려온 거는 다행인데, 자 문제는 지금 파동상으로 1파, 2파, 지금 3파가 진행 중인데 지금 현재 월봉상에서 만약에 다음 주 화요일까지 상황을 봐서 잘 보십시오. 여기 있는 종가가 요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추세선 요두 개를 요 추세대를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면 그나마 조금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나마 조금. 네. 지금 이거 요 보십시오. 여기 후행스팬. 자,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조금 아직은 안심하긴 이르다. 아직은. 네. 그래서 아까 제가 한국
채권 5년물을 보내드린 것도 자본 유출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그걸 이제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잘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4월달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그 상황도 아주 중요하다. 4월달 상황. 자 이렇게 안정을 취하고 이렇게 내려오면 참 좋겠는데, 네, 잘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봉을 보시면, 네, 주봉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네, 주봉은 의미 있는 네, 캔들 패턴이 떴고요. 네, 그게 뭐냐면 다크라우드 카바, 네, 흑운형, 네, 마찬가지에도 50% 거의 넘었죠. 그래서 이제 하락 예고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1245원 선을 자, 밑으로 이제 깨고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행인 거죠. 왜냐하면 다시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음 주 상황을 봐서 여기를 만약에 돌파를 할래도 상당히 힘들 것이다. 지금 여기가 또 지지가 됐다가 다시 또 깨고 내려와서 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또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문제는 여기 고점입니다. 이 고점의 지지 여부, 네, 지지가 될지 말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으로는 여기 있는 몸통, 네, 캔들, 이제 이거 지지 구간이라 그랬죠? 자 흑운형이지만 앞으로 요 상황을 잘 봐야 되겠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요 박스권 안에서 머물 확률이 높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주봉상에서 후행스팬 캔들 위 아직까지 무슨 추세죠, 여러분들? 네, 이거 되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상승 추세. 네, 이게 완전히 하락으로 내려가려면 예, 캔들 밑으로 깨고 내려와야 된다. 네, 그래서 아직 안심을 못 한다. 우리나라 환율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봉을 보시면 네. 자, 일봉입니다. 네, 일봉, 네, 음봉 떴고요. 오늘 또갭 생겼고요. 완전히 오늘 코스피와 반대죠. 코스피랑 완전 반대죠. 코스피도 갭 떴고, 양봉 떴고. 네, 자 그다음에 후행스팬 지금 보니까 네, 캔들 위 상승 추세. 자 일시적으로 조정은 보이는 것 같지만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자 지금 여기 아래 그림자 달린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아래 그림자. 네, 그랬을 때자 그러면 여기는 네, 요 갭은 메운 거다. 갭은 메웠다.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양봉이 무슨 구간일까요? 네, 지지 구간. 네, 그래서 요 지지 구간 안에서 아니면 요 위에서 놀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환율은 아직까지는 안심하지 말자. 자, 그래서 우리는 한국 국채 5년물과 그 다음에 환율을 아주 뚫어지게 눈알 빠지도록 봐야 됩니다. 왜? 자, 우리는 어마무시한, 제가 좀 이따가 금과 은 종합시황 말씀을 드릴 때 아르헨티나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아주 견실하고 괜찮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디플레이션이 온다고 한다면 네, 우리나라도 비껴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잘 준비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꼭 명심하시고, 자, 환율, 네, 한국 국채 5년물 그 상황을 잘 보셔야 되겠다. 네, 그래서 오늘 코스피 환율 시황 이만 마치고요. 여러분의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